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볼 때가 좀된것 같아요.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벌써 4월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무진달 4월의 운세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갑진년 무진달 양력 4월. 4월 중에서도 4월 4일 이후부터를 뜻합니다. 4월 4일이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월이 시작하고 연도가 바뀌고 하는 기준점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갑진년 무진달 총운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날이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글씨를 좀잘 써야 되겠더라고. 너무 이렇게 날림으로 썼더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총운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총운은 식신제살운이다라고 합니다. 식신제살 운에 소토운이고, 그리고 합을 교체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합.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식신제살, 소토, 합, 그리고 충. 이렇게 네 가지로 4월 운세의 총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신제살.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운이다. 극복하는 운이니까 이게 해결되는 운이다. 효과가 나타나는 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권이라도 사도 괜찮을 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다. 드디어 오랜 동안 저희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겨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효과가 드러난다. 성과를 거두다라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선고후락의 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어려움이 제거되다. 힘들었고 아팠던 것을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듯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동안의 답답하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토라는 운이에요. 소토가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간목으로 하고 하나는 경금으로 하는 소토운입니다. 소토라는 것은 땅이 두텁다, 덥다라는 뜻이에요.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토가 높아가지고 덮었으니까 빛을 보기가 힘들었고, 물은 땅 속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생명력을 다시 깨워야 되는데, 간목으로 하는 소토는 내 지식 개발을 다시 한다는 뜻이고, 경금으로 하는 소토는 내가 기술 개발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역시 간목이든 경금이든 소토라는 뜻이 왔으니까 이것은 재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재개발과 재학습. 아, 글씨가 또 날아가기 시작하네요. 재개발과 재학습이 시기가 됐다. 내가 더 쓸모 있는 걸로 만들어야겠다. 더 높아져야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하실 때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무게의 합이 간목에 의해서 깨지는 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비견재성이라고 하는 연대 관계가 있었어요. 팀이 있었어요. 팀 교체의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팀을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파트너를 교체하고 이런 인력 감축, 구조 조정, 인원 교체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술충이라고 하는 운이 왔습니다. 땅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아픈 데 있으면 고치고 수술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장소의 변화, 이동, 이런 시기이기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게 급변하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땅이 바뀌었다, 갈아엎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몸도 갈아엎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갈아엎고 이렇게 변화와 이동의 시기, 그리고 개선과 치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고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갑진년 무진월이라고 하는 4월의 총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하셨습니까? 식신제살, 내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사주에 따라서 달리긴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끈기와 인내로 그리고 나의 전문성을 잘 묵묵히 수행하면서 잘 참고 견디셨던 분들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과 재개발의 시기이기도 하고, 인원교체, 구조조정, 팀변경의 시기이기도 하며, 변화와 이동이라고 하는 장소, 공간, 몸에 대한 교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간별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런 운을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일간별로 어떠한 운이 도래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경신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금일간입니다. 경금과 신금이 있겠죠. 금일간에게 토가 왔어요. 그러면은 토생금이라고 하는 인성의 운입니다. 인성은 뭐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식상은 나가서 활용하다. 재성은 영역을 넓히다. 관성은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다. 라는 기본적인 육신의 의미를 바탕에 두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일간에게는 인성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무진딸이라고 하는 커피가 맛이 좀 이상해요. 두리안 커피라고 하는데 이게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경금에게는 편인이라는 운인 거죠. 무진월은. 신금에게는 정인이라는 운입니다. 자, 편인과 정인. 맡은 대로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내가 다시 개선해야 될 것이냐 라는 뜻이에요. 신금일간에게는 정인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정인이라는 운은 유지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임무를 잘 수행한다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금일간의 정인운이에요. 여긴 정인운. 정인이라고 하는 모성애를 바탕으로 배우고 익히다라는 뜻도 있고, 내가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명령을 잘 수행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질서 확립이죠. 규칙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겁니다. 타의 모범이 또 돼야 되겠죠. 명령 수행을 잘 해야 되겠죠. 군소리 말고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에게는 하던 거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겁니다. 타의 모범을 보이고 규칙과 질서 잘 지키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명령 체계를 잘 따르고 임무를 수행하자.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나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경금인데, 경금일간에게는 편인이라는 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정인을 친모라고 얘기를 하고 편인은 계모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엄마가 아니라는 뜻인데, 우리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집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 전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편인을 뜻합니다. 편인운에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 부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리스크 발견.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고 잘못된 사람 색출해서 내보내고 이런 걸 뜻하죠.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전략, 전술의 시기다. 그냥 하지 말고 작전을 좀 짜자라는 뜻이에요. 기획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때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몸. 몸 관리도 나타나겠죠? 몸 관리. 그러면 몸 관리에는 편인 운에는 생활, 습관, 개선. 생활 습관 개선의 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늦게까지 술 먹고 늦게까지 잠자고 게으르고 했던 거, 내가 그동안에 간과하고 무시해서 대충대충 넘겼던 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위배했던 거, 뭐
뭐 이제 우리가 유통기한 속이고 했던 거, 뭐 임금 체불하고 했던 거, 세금 미납하고 했던 거 다 드러날 때니까 이때 이런 거 관리하자. 잘못된 것을 정리하자, 처리하자. 좀 계획을 세워서 전략과 전술로 기획력을 높이자. 이때 보완하고 개선하게 되면은 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때예요. 이거 이때 요거 안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탈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경금일간에게는 이번 달이 바로 그런 점검의 시기입니다. 건강검진도 좀 받으시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치과 검진도 좀 받으시고 기관지, 뭐 치질 뭐 이런 것들도 이술이 이런 것들도 할 때입니다. 몸에 잘못된 거 낙후되고 못 쓰게 됐던 거 찾아가지고 개선시키고 바꿔라 교체해라 라는 뜻입니다. 작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냥 덮어두고 넘겼다가 나중에 크게 벌어져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의 시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일간에게는 인성이라는 운이 왔어요. 신금에게는 정인이라는 운으로 사랑받을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조직의 사랑을 받게 되고 당신이 배우자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인연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뜻이죠. 내 업무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정받을 시기다. 편의는 잘못된 거 찾아서 개선하자라는 운으로 이달 한 달을 변화의 시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일간이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저도 조금씩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병화, 정화, 화일간 한번 볼게요. 화일간,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에게는 어떠한 한 달이 될 것이냐? 화생토라고 하는 운이죠. 화생토, 식상운이라고 씁니다. 인성운은 뭐라고 그랬죠? 준비하다, 학습하다, 교육하다, 업무 수행하다, 잘못된 것을 찾아낸다 라고 했다면 화생토라고 하는 식상운이 왔으니까 식상운은 뭔가요? 나가서 펼치다, 발현하다, 활동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인성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식상운에 나가서 펼쳐라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특히나 병화일간에게는 무토가 식신이라는 운인 거고 정화일간에게는 상관이라는 운입니다. 우리가 식신과 상관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제품을 생산해서 내보내는 것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라는 뜻은 내 실력을 내보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상관이라는 것은 주변 물건들을 잘 거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운에는 제조업이라던가 생산업이라던가 이런 내 제품을 잘 전달하고 만들 수 있는 운이고 상관에는 거래와 유통을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업력이 좋아지는 것은 상관, 거래, 유통, 이렇게 판로가 열린다는 뜻이고 식신은 내 제품을 잘 알릴 수 있다, 내 제품을 잘 만들어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신운, 병화에게는 식신운입니다. 식신운이라는 뜻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식신운에 항상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것은 근면성실입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소처럼 일해라. 하루도 쉬지 말아라 라는 뜻이 식신운입니다. 식신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쉬지도 못해 식신은. 상관은 쉬어도 되는데 식신은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 라는 뜻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능력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근면성실하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다라는 뜻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곳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다는 뜻이에요. 경쟁력, 남보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운이 됐으니까
내 가치를 잘 만들어서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저희가 총운 얘기할 때 식신재살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재살,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겨낼 수 있다. 성과가 내가 올라갈 거다. 식신재살하면은 합격, 당선, 뭐 이렇게 입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과 이런 걸할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과가 드러나겠죠. 화일관입니다. 그럼 상관은? 상관에게는 우리가 유통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업력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아가다, 뭐 지방으로 가서 활동하거나 해외 가서 활동하거나 이런 영업력을 넓힐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식신이라는 운은 거관 유살이라고 하고 상관운은 우리가 거살 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살 유관, 상관운의 거살 유관이라는 것은 살을 거했어. 내가 싹 걷었어. 그리고 유관이라고 하는 안정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관운의 거살 유관 되면은 이게 무엇이냐?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거 치우고 바꾸고 불필요한 거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관 이제 거살 유관 안정을 찾게 된다.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리스크를 찾아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든 축소를 하든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안정성을 찾는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일관에는 거살 유관, 이게 식정관이라고 하죠. 거관 유살, 식정관 해가지고 관을 싹 합해가지고 살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식정관. 그러면은 병화일관에게는 이곳을 우리가 거관 유살, 아니 말이 헷갈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살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려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찾아라. 안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새롭게 납품하고 당선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처도 넓힐 수 있고 내 실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안주하지 말아라. 새롭게 도약하라. 혁신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일관 여러분, 좋은 운이에요. 병화, 정화, 식신과 상관이라는 드디어 내가 이불 속에 있지 않고 이제 이불을 걷어서 문 밖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리고 인정받는다. 내 상품을 알리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영업력도 높아지게 되고 거래도 활성화가 될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식신운에는 근면성실하라. 시간 약속 잘 지켜라. 데드라인,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규칙 위반하지 말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상관운에는 질서와 체계, 즉 법적인 내용을 잘 지켜라라는 운입니다.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품을 유통하고 전달해야겠죠.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겠죠. 상관운에는 법잘 지키기, 식신운에는 시간 약속 잘 지키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 운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일관 여러분, 병화일관, 그리고 정화일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신다면 이달에 좋은 성과, 거래, 그리고 뭐 합격, 통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화일간이었습니다. 갑진년 무진월 4월. 그 다음 운세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는 토일간의 운세. 토일간 첫 번째로 무토와 기토. 무토일간에게는 비견이란 운이고 기토에게는
겁제란 운이 왔습니다. 비견 겁제 함께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함께 도모할 팀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토일간에게는 겁제라는 운인 거고 무토일간에게는 비견이라는 운입니다. 비견의 비자라는 뭐 가출 비, 어깨 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겁제라는 뜻은 겁탈할 겁자의 재물, 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말이 무시무시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내용은 아니에요. 비견이라는 뜻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견운에는 첫 번째로 내가 주변에 챙겨야 될 인연들이 그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할 동료, 동지, 가족, 팀, 내 사람들이 여기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을 잘 챙기자라는 뜻입니다. 함께하다, 연대하다. 우리가 인원교체의 시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견겁제운이 왔으니까 사람이 바뀔 때가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롭지 않은 사람들은 좀 걷어내자. 너도 나도 다 내 품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마련된다. 이게 토일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비견운이 왔으니까 우리가 뭐 인연을 잘 챙겨야겠죠. 가족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운이 왔습니다. 남편 일도 돕고 부모 일도 돕고 형제 일도 돕고 또 도움도 줘야 되는 때가 됐다. 이게 무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에게는 겁제라는 운이 왔죠. 겁제, 뭐 이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무슨 다툼이냐? 이게 투자, 분배, 투자와 분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분쟁의 요소를 줄이고 나눌 것을 정확하게 잘 나누자라는 뜻입니다. 지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갑 단속 잘하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견 겁제라는 운은 이렇게 함께하다, 연대하다, 새로운 팀을 만든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겁제, 뭐 겁제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용역을 받는다. 함께하는 팀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조합, 연대,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컨소시엄, 뭐 파트너, 용역받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에는 비견이니까 부모나 가족, 동업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겠죠. 부부 동업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인연에 의한 지출도 발생할 수 있다.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견운은 무토일간에게 비견이라는 뜻은 친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친분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공적 임무를 할 때 내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누구 봐주고 룰대로 안 하고 뭐 받아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연에 의한 그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청탁받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인맥으로 들어가고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은 좀 공적인 룰대로 하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겁제는 돈 나간다는 뜻도 있어요.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내가 투자해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이익을 분배해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지갑을 그냥 열어놔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자. 투자한다, 도와준다, 나눈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지를 내가 결정하자는 겁니다. 내가 뺏겼다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나눠줬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도 좀 하시고 협력관계와 연대도 잘 유지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토일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일간 갑진년 무진월에 양력 4월 수일간은 어떤 운이 펼쳐질까요? 첫 번째로 임수와 계수. 자, 토국수 하니까 임수한테는 편관이라는 운이고 계수한테는 정관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편관,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식신제사라는 운이었으니까 월 자체가. 그러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 전제는 있었죠. 네가 그동안에 묵묵히 잘 해왔냐, 실력 만들어 놓고 잘 참아냈냐, 중도에 포기 안 하고 버텼냐, 남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만들었냐, 드디어 경쟁력을 인정받을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어려운 거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운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던가 또는 어려움에서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거고 누구한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운이 이렇게 오는데 누구한테는 이것을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이것을 더없이 힘든 고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회는 기회입니다. 천지개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가 됐다. 잘못을 찾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수일간에게는 정관이라는 운입니다. 정관, 임명받다. 올라가다. 전체를 관장하다. 대표가 된다는 뜻이죠. 대표 선출되다, 인정받다, 승급하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내가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직업적으로 좋은 운이기도 하고 정관은 내가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관리자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뜻이다. 편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 무조건 편관은 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운이 이번 달 운이 식신 제살 운이니까 어려움을 벗어나다, 성과를 내다, 이기다, 당선되다 뭐 이런 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관, 관운은 참 좋죠. 임명받는 운입니다. 능력을.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다, 올라가다 그런 운으로 봅니다.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편관운이 왔으니까 이제 상관이 있냐 없냐, 식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편관 같은 경우는 상관에 의해서 거살유관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살유관이라는 뜻은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발전시키다, 상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를 찾았잖아요. 문제를 아무리 찾으면 뭐해?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면 뭐해? 개선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낙오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 힘듦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수일간, 임수일간 여러분들은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개선점 찾고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계수일간에게는 우리가 계수일간에게는 뭐 이제 괜찮습니다. 정관운 자체는 이게 안정적인 형태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편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사를 혼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관운은.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 문제점을 찾고 개선시켜야 된다. 안일함에서 벗어나자. 매뉴얼을 숙지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질서를 만들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일간에게 토는 관살이라고 하는 운이에요. 임무 맡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한테 요청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능력을 잘 수행해가지고 관리조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한테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실력과 가치를 만들어 놨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해가지고 해결사로 인정받아서 공도 커져요. 큰 성과를 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오신 임수일관 여러분, 드디어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열심히 묵묵하게 자기 주장 대신에는 조직을 위하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참고 묵묵히 수행을 하셨던 계수일관 여러분, 드디어 당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진달, 저희가 막 그동안에 힘든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더 나아지는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볼 때가 좀된것 같아요.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이제. 목일간. 목일간. 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운입니다. 갑목일간에게는 목극토라고 하는 편재운, 을목일간에게는 정재운이 왔습니다. 편재와 정재. 편재운,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고, 정재운, 안에서 내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죠.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때다. 내부 관리를 통해 안정을 취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이게 목일간에게 재성이라는 운이에요. 편재라는 운과 정재라는 운입니다. 그러면 갑목일간에게 중요한 것은 추진력입니다. 도전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력을 넓히고 영역을 확장해라라는 뜻입니다. 정재운, 을목일간에게 정재운이라는 뜻은 기준, 규칙을 잘 따라서 돈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체계와 명령 속에서 내가 잘 관리해야 알토란 같은 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부 관리를 잘하자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사람들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있고 사람들 관리하고 잘 단도리하고 조직을 체계화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인기도 높아지게 되고 막 팔로워 수도 많아지게 되고 할 때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은 누가 해야 돼요? 편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좀 부족한 게 뭔지 요것만 챙긴다고 해서 인기를 끌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활동해라.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넓혀라. 정재는 막 돌아다녀야 돼? 아니라고. 내부 관리를 잘하자. 내실을 기하자. 촘촘하게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없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 의식이 필요한 갑목과 그리고 내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을목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특히나 목일간 같은 경우는 진월이 봄이지 않습니까? 근왕해요, 근왕. 근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세를 따르기보다 내 목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그 권위의식도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일간에게는 하심.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잘 새긴다면은, 돈도 따르고 사람도 따른다라는 뜻인 거고,
편제는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한 지출. 과소비 조심하셔라. 밥값, 술값, 뭐 이제 허영심, 뭐 이렇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뭐 좀 비싼 옷 갖추고 싶고 명품 하나 사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다가는 지갑에 나만 아는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허례 허식에서 좀 벗어나서 실속 있게 하자. 쓸 때만 좀 쓰자. 엉뚱한 데 막 다 쓰다가 정작 써야 될 곳에 돈 한 푼 없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일강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무진달은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운이 왔어요. 진술충이라고 하는 변화의 시기, 이동의 시기이기도 하고 팀 교체, 인원 교체, 구조 조정의 시기이기도 하고 새롭게 재개발하고 기술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귀한 운을 우리가 꼭 명심해서 허투루 날려보내지 않도록 마음 잘 챙기셔서 4월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운세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강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뭐 이제 사주를 봐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이론에 대한 교육을 같이 좀 나누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한 지가 한참 됐어요. 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알려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는 안 하고 있어요. 강의를 안 하고 있어서 뭐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온라인 강의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VOD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VOD를 통해서 기존에 했었던 저희 줌 수업, 뭐 여러 기술 동안 누적되었던 그 줌 수업들을 좀 보기 쉽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강의 시간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서도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OD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요. 뭐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이라던가 이런 모임들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스터디 모임도 조금 더 활성을 해서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날 풀렸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봬도 좋을 것 같고 특강 같은 것도 한번 하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과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